안녕하세요. 이름은 황면우고요. 오버워치에서 플라워라는 닉네임으로 프로게이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게임 내에서 역할은 DPS고요. 나이는 만 나이로 17입니다. 다른 게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게임에서 이제 외국에서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원래 그 행사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쯤에 오버워치가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하던 게임과 비슷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버워치를 하게 됐는데 어째저째 예, 프로게이머까지 하게 됐구나. LW블루에 들어온 거는 원래 이제 그 같은 게임을 하던 사람들과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 LW에 인수가 된 거고요. LW레드에서 활동하다가 예, IM 이후로 블루로 이적하게 됐어요. 일단은 이름은 팀포트리스2라는 게임인데 유사한 점이 많아요. 오버워치랑 뭐 일단 클래스가 나뉘어져 있다든지 FPS인데 예, 그런 점에서 많이 비슷하고 또 하이퍼 FPS라는 장르에서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케이크 시리즈를 즐겨 했죠. 일단은 부모님 동의가 좀 아버지는 괜찮은데 어머니가 좀 많이 반대하셨죠. 근데 이제 그 원래 같은 팀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되게 많은 도움을 줬고 부모님을 설득하는데도 엄청나게 설득을 많이 해주셔서 그분들이 저는 부모님한테 제 재능을 어필했어요. 이 게임에서 제가 최고가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10년 뒤 계속 게이머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단 솔직히 이번 연도에 될 줄은 꿈도 못 꿨는데 되고 나서 많이 기뻤죠. 예, 종렬형이랑 특히 같이 뽑힌 게 더 그랬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도 다들 엄청 좋아하셨어요. 부모님들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 딱히 친한 선수들은 없었는데 이제 월드컵 그 경기장에 가서 친해진 선수들이 많았어요. 저는 뭐 슈어포라든지 캐나다 쪽이 많은데 아, 네. 캐나다 3명? XQC 뭐 그 예전에 하던 팀포트리스를 할 때부터 해외 팀이라든지 그런 생활에 대한 로망이 되게 많았는데 그걸 이루게 되어서 많이 기쁘고요. 부모님이랑 떨어진 건 크게 걱정이 없어요. 제가 나이 때문에 아마 이번 시즌은 참가가 힘들 것 같은데요. 오버워치 리그가 뭐 다음 시즌부터 제 플레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